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제40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복지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유공자에게 감사를 전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현장에 박성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4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63 컨벤션센터 그랜드 볼룸에서 장애인 복지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유공자 등에게 감사를 전하는 제40회 장애인의 날 유공자 포상 전수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 장애인 복지 유공자, 가족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장애인 복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 20명에 대한 포상이 이뤄졌습니다. 특히 곰돌이 복지재단 최규옥 이사장은 장애인 신문 창간과 나눔을 실천하는 곰돌이 복지재단 설립, 장애인 복지 전문 채널 복지TV 운영 등 장애인 복지의 헌신적인 면모를 인정받아 국민 훈장 모란장을 수상했습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삶을 이어오면서 나눔과 배려 가치를 더욱 되새기며 나눔이 또 다른 나눔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복지TV는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발걸음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성용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노인 복지 시설 등이 휴관하며 코로나 블루를 겪는 노인들이 많아졌는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연으로 나서는 노인들이 많아졌습니다. 보도에 서정용 기자입니다. 서초구는 주민들이 안전한 우면산을 즐기며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동서를 가로지르는 우면산 둘레길을 조성해 자연 생태계를 탐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 둘레길 사당역에서 출발하는 우면산 산책로입니다. 기자는 동창들과 이 길을 체험하기 위해서 길을 걷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말이 되면 우면산 둘레길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 시니어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우면산 둘레길은 약 10.5km에 이르는 걷고 싶은 길로 비교적 평탄한 등산길입니다. 조성된 둘레길을 따라 서초구 사당역에서 동쪽으로 구룡산까지 부담 없이 산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우면산 둘레길이 산책과 사색의 길로 역사와 문화의 향기가 나는 길이고 서울의 대표적인 힐링 코스로 부각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심장 수술을 한 어르신은 10년 만에 동창들과 우면산 둘레길 탐방에 나서 감염병 치유 효과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같이 산에 못 다닌 거야. 동창들 만난 것도 산이 아니고 파골프장이나 아니면 이제 식당에서만 만났지, 산에서 한건 이제 거의 10년 됐을 거야. 맨발 걷기를 권하고 있는 어르신은 숲길은 자연 치유 종합병원이라면서 맨발로 숲길을 걷는 동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초구는 지난 2011년 여름철 집중호우로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해 인명과 재산산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풍수의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여름철 강우에도 피해가 없도록 하수암구와 빗물제류조 신설, 하천정비 등 대규모 방제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서정용입니다.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중단됐던 미국 비자 발급 업무가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번복되는 행정명령으로 여전히 혼란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 많은 한인 유학생들이 힘듦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오비 통신원입니다. 미국 한인 유학생들이 번복되는 행정명령으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F1 학생 비자 추방 명령안이 나오고 온라인 비대면 수업에서 대면 수업을 병행하지 않을 경우 비자가 취소될 수 있다는 발표로 하버드를 비롯한 일부 대학은 연방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현재 대면 수업 의무는 보류되었지만 추방이라는 단어만으로도 한국 학생들은 귀국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인 유학생들의 위축은 뉴욕 내 한인타운 경기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인들도 매일 변하는 뉴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많은 한인 유학생들은 고가의 학원비에도 뉴욕을 즐길 수도 제대로 된 수업을 할 수도 없어 피해를 입은 가운데 번복되는 트럼프 행정명령의 거취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WBC 복지TV 뉴욕통신원 이옵입니다. 전남 여수에서 노인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을 위한 따뜻한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이영춘 기자입니다. 전국 플랜트 건설 노동조합 여수지부가 관내 노인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위로하기 위해 제1회 다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세상 행사를 마련해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여수지부는 지난 23일 중흥동 대강당에서 관내 12군데 노인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들을 초청해 성인용 기저귀와 물티슈 등 120상자를 전달했습니다. 전국 플랜트 건설 노동조합 여수지부는 노인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많은 어르신들이 우리 모두의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좀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갖고 지원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여수시에는 약 20여 곳의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시 지원을 조금 받는 것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열악한 그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해서 오늘은 1차적으로 12곳의 요양시설을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팬티 기저귀 그리고 물티슈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조합원들이 낸 소중한 조합비지만은 그 돈의 일부에서 500만 원을 출연해서 이 행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수지부는 지난 1월에도 지부장 입취임식 행사를 통해 들어온 쌀을 형편이 어려운 아동지원센터 9곳에 전달해 이웃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전국 플랜트 건설 노동조합 여수지부는 조합원 모두가 하나돼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적은 것부터 실천해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세상 사업을 적극 펴나갈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 전라남도가 금융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전남 행복 드림론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1일 전남도청 정약용실에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정양수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외금융지원사업인 전남행복드림론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남행복드림론은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도민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긴급 생활 안정자금 등을 저금리로 소액 대출을 해주게 돼 고금리 대출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협약으로 전라남도는 20억 원을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소액금융지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에 업무를 위탁하게 됩니다. 복지TV와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이 인재 양성에 함께 노력해 나가는데 손을 잡았습니다. WBC 복지TV와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이 산학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23일 오후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에서 진행된 산학협약식에는 복지TV 최규옥 회장과 김선우 사장,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박광성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두 기관의 산학협약은 방송예술 인재 양성을 위한 공동 노력을 약속하는 자리로 후학 양성에 필요한 교육과 디지털 콘텐츠 발전을 위한 정보 공유에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학생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협력 등을 진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라돈 침대로 일군 발암 물질에 노출된 피해자들이 원자력위원회에 정당한 조사와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서정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돈 침대 암 피해 신고자의 유형별 현황을 분석한 백도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이번에 노출된 180명의 암 환자들은 일반 암 환자들보다 다르게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폐암, 결병 같은 암들이 있어서는 일반인들에서 보고되는 그런 그 비율보다 적어도 3배, 6배 같은 게 높아져 있습니다. 침대를 이제 오래 사용한 사람도 있고 짧게 사용한 사람도 있고 그 안에서는 비율이 어떻게 될 건가 이제 이렇게 봤을 때 비율 증가는 오래 사용할수록 더 높아지는 그런. 이에 따라 환경보건시민연대와 피해 신고자들은 수만 명의 국민이 라돈 방사선에 노출된 건강 피해자들에 대한 정당한 조사와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018년 라돈 침대 건강 피해자 10만 명 이상으로 신고가 되자 원자력위원회는 라돈 침대를 수거 활동을 전개하고 후속 조치로 사태 진상규명 관련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1월 검찰은 지난 2년간 진행되어 온 라돈 침대 형사 고소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불기소 처분을 내려 피해자들은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피해자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만 개의 라돈 침대가 수거됐고 이를 사용했던 장애인 가족과 피해자는 1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많은 국민이 일군 발암물질에 수년간 노출돼 건강 피해로 밝혀졌는데 정부는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안위가 검찰에 제출한 기록을 공개하고 원안위가 내세우는 민침대가 인체에 부여되는 주장의 근거를 밝혀라. 피해자들은 9만여 개에 달하는 라돈 침대 사용자 전수조사와 피해자 등록 등 방사선 물질의 장기간 건강 모니터링을 시행하라는 요구서를 원자력발전위원회에 접수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환경보건시민연대는 서울서부지검은 라돈 방출 물질인 모자이트 분말을 입힌 매트리스 침대를 제작하고 침대에서 라돈이 방출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판매한 혐의로 고소된 대진 침대 대표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서정영입니다. 지역의 문화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광주와 전남 미술대학 학생들이 각자의 미술 세계를 한자리에 펼쳐놓은 전시회가 순천에서 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소영 기자가 전합니다. 강렬하면서도 은은한 숲과 어두운 공간에서 책을 읽고 앉아있는 한 남자의 모습. 불확실한 시대에 젊은 예술가들의 고민과 노력의 시간들이 담겨있는 작품들이 관람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지난 16일부터 순천 문화의 거리 조강훈 아트 스튜디오에서는 광주 전남 지역 미술대학에서 재학 중인 학생 작가 18명이 각자의 미술 세계를 한자리에 펼쳐놓은 시시 시작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는 8월 9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디지털 프린트 작품에서부터 유화, 아크릴, 전통적인 재료인 한지에 채색 물감을 활용한 작품 등 다양한 장르를 가진 25점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전시는 저희 조광훈 스튜디오에서 2020년 첫 번째 전시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계속 문화시설이 휴관 상태였습니다. 이 전시를 기회로 해서 2020년 첫 번째 시작의 의미를 좀 더 강조하고 또 그 코로나로 인해 침체되었던 문화적인 분위기를 좀 더 신선한 이제 자극을 주면서 시작하고 싶다는 취지에서 우리 학생들의 작품, 광주 전남에 있는 5개 미술대학의 학생들 작품을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조강훈 아트 스튜디오는 파출소 건물을 리모델링해 문화예술공간으로 새롭게 꾸몄습니다. 내일을 이끌 젊은 작가들의 열정이 가득한 작품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청춘의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
미술계의 신선한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라벨라 오페라단의 갈라 콘서트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김은균 리포터입니다. 라벨라 오페라단의 코로나 극복 힘내라 대한민국 오페라 갈라 콘서트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열린 이번 공연은 코로나19로 지친 의료진과 국민들에게 감사와 응원을 전하자는 취지로 기획되었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오페라 가수들이 총 출동하였습니다. 이번 갈라 콘서트는 출연진만 200여 명에 달하는 대형 무대로서 화려하고 풍성한 무대를 만들었으며 지휘자 양진모의 탁월한 곡 해석으로 더욱 깊이 있는 음악을 들려주었습니다. 특별히 팝페라 가수로 국내 음악계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연출가 안주은이 연출가 해설을 맡아 관객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19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해서 이제 공연이 많이 없어졌는데 그 공연들이 이제 생겨남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하는 공연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관객분들한테 귀만 즐거운 게 아니라 눈도 좀 즐겁게 해드리자 해서 특별히 오페라하우스에서 무대 세트와 조명과 그다음에 이제 갈라 콘서트지만 배우들의 이제 동선까지 해서 정말 여러 편의 오페라를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저희가 신경을 썼어요. 복지TV 뉴스 김은균이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날씨 찾아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계속해서 비 소식이 이어지는 만큼 우산과 가벼운 겉옷 챙겨 다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해외에 나가지 못하면서 올해는 특히 국내 여행지에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실제 유럽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 해변에 모이면서 휴양지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는 만큼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